탈신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에서 10년 정도 생활을 하고 탈퇴한 사람이에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바로 썰 풀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감리교회에서 7년 정도 신앙을 했었습니다. 군대 전역 이후 가끔 연락하던 초등학교 동창이 두란노에서 근무하시는 전도사님과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다니던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성가대 서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에 성가대가 하기 싫어서라기보단 연습 일정이나 예배 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거절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부를 해보자는 동창의 말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거절했었습니다. 그러자 동창은 포기하지 않고 딱 한 번만 전도사님을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약속 장소에 나가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사람도 좋아 보이고 일단 제 눈에는 엄청 예쁘셨어요. 그래서 뭐 일 끝나고 시간도 많이 남고 저녁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해서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있던 상황이라서 평일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딱히 걸리는 것도 없어서 점점 성경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전도사님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신학 아카데미가 있다면서 거기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하셨고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카데미는 예상하시겠지만 신천지 센터였고요. 태어나서 학창시절 내내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앉아서 일주일에 4번 2시간씩 수업을 듣는다는 건 저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센터에 처음 가서 한 살 많은 형이 인사하고 말을 걸어왔었는데 남자답고 또 저와 좋아하는 운동이 똑같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수업이 힘들어도 형과 대화하고 함께 운동하는 게 재밌어서 몸이 피곤해도 꾸준히 센터에 다녔어요. 근데 원래 신천지에서는 중등과정이 끝나갈 때 신천지라는 걸 밝히잖아요. 저는 초등 때 이곳이 신천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같이 보충수업 하자고 보여주신 자료에 신천지 보안문서라고 써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늦은 시간에 저 혼자만 남은 센터에서 신천지 보안문서? 큰 소리로 읽었고 전도사님은 당황한 목소리로 이리 줘봐 하면서 그 자료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창에게 말했어요. 아까 전도사님 주신 용지에 신천지 보안문서라고 써 있었는데 넌 봤어? 그러자 동창은 놀라는 척 하면서 진짜? 그렇게 써 있었어? 내일 전도사님께 물어보자 라고 했고 저도 딱히 심각성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중요한 건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는 거였거든요. 신천지 가면 감금하고 폭행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전 선수 생활도 했었고 100kg가 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때리면 나도 패면 되지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센터 담당 남자 전도사님과 형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신천지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에 센터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였죠. 정작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다음날도 센터에 갈 생각이었지만 전도사님과 형은 신천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없애려고 저에게 늦은 시간까지 해명을 했어요. 저는 알겠으니까 그만 가셔라. 내일 센터에서 얘기하자 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고 다음날 센터에 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걸 다 듣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거 없으니까 다 듣고 판단하자는 생각에 한번 유급을 하고 결국 신천지에 입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사명자라는 사람들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요. 그때 저는 자격지심과 자존심에 가득 찼던 20대 초반이었어서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존칭을 쓰고 또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자를 따르지 않는 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라고 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던 저였기에 내키지 않지만 존칭을 쓰고 또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처음 사명자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건 복음방 교육을 들으라고 강요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에 2시간 정도 하는 교육이었는데 그때 당시 집에는 저에게 분양 온 지 6개월이 안 된 새끼 멍멍이가 있었고 전역하자마자 자취를 시작했던 저는 어린 강아지를 돌봐야 했기에 교육을 들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구역장이 그럼 강아지를 파양하세요. 신앙하는데 도움 안 되잖아. 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도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그리고 하기 싫은 전도 활동을 시켰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번호를 받아내는 게 너무 싫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일이라기에 그냥 했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휴무날의 말이죠. 그날도 억지로 웃으며 전도 활동을 했고 잠깐 모이는 시간에 오늘 잘 안 되네 라고 혼잣말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 사명자가 그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절 훈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말 걸 때도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줄 아냐
나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설문지 전달했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사명자가 그럼 형제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안 도와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성격 같으면 그 자리에서 욕도 하고 때리고 싶었지만 그냥 한번 참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또 사명자를 직책으로 안 부르고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어떤 사명자가 저를 또 혼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냥 집으로 왔고 교회에 나가기 싫어졌어요. 하지만 이곳이 진리인데 말씀이 있는 곳인데 하는 생각에 저는 결국 교회에서 절 혼냈던 그 사명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숙이고 따르고 존중해줄수록 사명자들은 저를 더 잡으려고만 했고 아주 조금이라도 언행이 거칠다 싶으면 지적을 해댔습니다. 그때가 입교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대로 가다간 내가 이곳에서 나가겠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사과만 하면서 신앙해야 하는 건가? 또 나갈 거면 니들이 나가 하는 마음으로 저는 신천지에 오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신천지 생활을 했습니다. 사명자가 무리하게 굴면 쌍욕도 하고 말이죠. 남녀 나이 직책 불문하고 저를 건드리는 사명자나 회원들에게 교회 안에서 큰소리로 욕도 하고 죽고 싶냐느니 하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가 터졌고 30이 넘은 저는 교회 안에서 소개로 연애도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다짐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고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그간 겪어왔던 강아지 파양, 나쁜 마음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다, 직장 그만두고 반일해라, 도대체 그런 인성으로 어떻게 여기에 왔냐, 또 여자친구에게 사명자가 그 형제 별로다 헤어져라 등등 너무도 많은 질타를 받아온 제 마음에는 이미 존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물론 강아지 사건과 나쁜 마음 사건은 제가 사과를 하라 그래서 몇 년 만에 사과를 받았지만 저는 그걸 용서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대면 예배도 종종 나가고 모임도 하는데 어떤 사명자의 시비로 또 욕을 하게 됐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여자친구는 힘들어했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역창에 신앙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적어달라고 하길래 사명자들이 갑질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적었다가 섭외부에 불려가게 됐어요. 섭외부와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나중에 만나자고 했더니 그럼 오지 마세요, 근신 처리해드릴 테니까 라고 했고 너무 짜증이 났지만 여자친구 입장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포기하고 섭외부로 갔습니다. A4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는데 거기에는 제가 10년간 해온 욕설들이 적혀있더라고요. 당시 구역장이 제가 했던 얘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신고를 한 거죠. 제가 욕설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200%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도 너무 죄송하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섭외부에서는 혹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달라 했고 저는 과장된 부분을 몇 가지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섭외부장은 이건 보고를 받 내용이라서 수정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후로 인터넷 시온선교센터에 접속이 안 돼서 여자친구에게 아무래도 근신인 것 같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안 오면 제명시킨다 해서 갔더니 어쩌라는 건지. 그래도 저는 근신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참에 이놈의 성질머리도 좀 고치고 신앙에도 힘 좀 써보자고 말이죠. 게다가 엄마와 누나를 이미 전도한 상황이라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제명됐다는 소식을 받았고 제명 직후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이제 막 입교 처리된 엄마 그리고 센터 고등 단계를 듣고 있던 누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두 분은 신앙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답을 받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좀 지나고 나서 누나에게 제명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누나는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담당 전도사가 동생분을 잠시 차단하고 연락을 끊어줄 수 있냐, 이상한 소리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더욱 화가 나서 자식이 욕설 폭언을 한 건 나도 아들놈 성질머리를 잘 알아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욕설을 한 이유를 듣고도 그 내용은 다 빼놓고 아들이 욕한 것만 총회에 보고를 올려서 제명시킨 것도 이상하고 자식이 그런 취급을 받는데 내가 더 이상 다닐 이유는 없다면서 엄마도 신천지를 나오셨습니다. 또 신천지에서 성도를 미혹해 나갔다는 자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자매는 미혹한 적이 없고 이단 상담소에 끌려가 목사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반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반증하지 못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강사님들은 반증해 줄 것이다 하고 교회로 자료를 가져가서 반증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더니 빠르게 제명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신천지는 사명자들에게는 너무 관대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혼한 자도 다시 합쳐야 된다고 해놓고
않고 강사끼리 이혼한 건 그냥 묻어버리고 사명자와 회원이 싸우면 회원만 혼냈거든요. 물론 제가 체격도 크고 인상도 강해서 저를 더 잡으려고 한 건 있겠지만요. 지금도 제가 욕설,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행실을 빼놓고 얘기하더라도 신천지는 자신들이 말하는 것만큼 절대로 깨끗한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회장의 여보 돌아와요 사건 및 고총무 횡령과 성추행, 그리고 신천지에서 인터넷 기사 같은 데는 독이 많으니 찾아보지 말라는 것, 교리 변개 등등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냥 다녔거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절대 보지 말라고 한 이유도 최근에 시청하고 왜 보지 말라는지 알겠더라고요. 신천지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가족을 버리고 학업 직장 포기해가며 신앙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엄청나게 조성합니다. 그런 말에 성질이 저같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말하는 핍박이라는 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가정, 학업, 직장이 부실하다면 과연 어떤 부모, 형제가 그 교회를 좋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하는 긴급 모임과 각종 교육들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너 인생 망한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이나 하고, 신천지에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모라도 개 돼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 10년이나 몸담으면서 전일자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더 베풀려고 했던 제 스스로가 한심해지네요. 신천지는 핍박하는 자들을 사단이라고 해놓고 성도들 스스로를 핍박받게끔 일을 시키는 곳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이 없다고 하면 사명자들은 신앙은 좁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힘든 거라는 답변만 돌아왔었네요. 저는 감리교회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욕을 하거나 싸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신천지 사명자들처럼 무례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현재 한국 교회 목사들이건 신천지 사명자들이건 전부 다 비리가 많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요. 이미 신천지에서는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에서는 신천지를 서로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해왔고, 양쪽 다 적지 않은 세월을 보낸 저에게는 신천지나 한국 교회들이나 나쁜 이미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10년이나 몸담았던 곳인데 신천지에서 맺은 인연들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공허하고 힘들어서 전에 다니던 교회 형에게 연락해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 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신천지 욕할 거란 예상과는 달리 형은 중립적인 시선으로 신천지와 한국 교회를 바라봐 주었고, 소속이 어디가 됐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너가 소속이 어디든 교단과 교리를 너무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 소속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쫓겨난 지 얼마 안 된 지금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사고 처리자와 제명자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진실이 밝혀질 게 두려워서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제 멍멍이도 무지개다리 건너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천지든 한국교회든 신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어디가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먼저는 부모, 형제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춤법이나 문맥 등등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있을 텐데 탈신님은 공부하셨던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들어왔던 사연이랑은 좀 다르게 자의로 신천지를 탈퇴한 분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제명을 당한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신천지에서 사연자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참 못살게 군 것 같은데도 막상 쫓겨났다고 느끼시고 나서 공허함과 씁쓸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래도 10년이란 오랜 세월을 미우나 고우나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또 하라는 대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동안 미운정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누군가는 사연자분을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 오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자신은 제발 신천지에서 탈퇴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데이터로 쓰기 위해 남겨놓는다고 어떻게 하면 신천지가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님과 같이 나오신 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자신에게 무례한 사명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셨고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사연자분을 자신들이 지시하는 대로 온순하게 딸을 노예처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연자분의 거친 언행을 문제 삼고 거기서도 막말을 했잖아요. 사연자분은 정당한 이유라도 있지 신천지에서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기분에 따라 훨씬 심한 말 하는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전 부산 야고보 집화장이 있었죠. 제가 그 집화 사람은 아니었지만 녹화된 영상
영상이나 녹취 자료를 듣고 정말 경악을 했었거든요. 그분은 그냥 1대1로 사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에서 그냥 쌍욕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현역일 때도 삼행자 교육 시간에 윗사람들이 군기 잡기 위해서 쌍욕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는 의로운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총회장이나 다른 사명자들도 때로는 말이 거칠게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도 계속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자신의 언행을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이나 말투가 어떨지 몰라도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고 속마음은 정말 순박하고 투박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제 눈에는 그런 사연자분을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괜한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본인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친 말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의 미련이라도 훌훌 털어버리시고 앞으로도 그 어떤 사람들이 사연자분을 틀 안에 가두기 위해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해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본인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맞지 않는 곳에서 괴롭힘 당하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신 분께 격려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